다니엘서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목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제가 거의 3주 만에 다시 왔습니다. 3주 만에 다시 왔는데 반갑고 또 많은 것들이 또 보여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세상과의 경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새 청년은 뭘 먼저 했냐면 영적 정복을 먼저 한 거예요. 먼저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135개 중학교
내가 여기에 제자로 제자의 한 사람으로 서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의 제자를 내가 학교 생활하는 동안 남기겠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다 같이 이 한 사람의 제자를 남기기 위해 한 사람의 제자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 제자를 찾기 위한 함께 5월 달에 전도 캠프 1차 전도 캠프를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5월까지 내가 간 학교에 내 친구들, 선생님, 뭐 내 동네 사람, 이웃 다 괜찮아요. 같이 함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청소년은 재밌는 거 뭐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 청소년이라는 현장은 복음만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중등부의 미디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미디어 팀이 더 말씀 흐름, 훈련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곳에, 이 속에 있으면 돼요. 후대, 치유, 237 시스템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내가 올인할 것이냐에 내 현장을 보니까 나는 237이 보인다. 그러면 난 237에 올인할 준비하면 돼요. 거기에 내가 오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달란트는 보여줘요. 내가 현장을 보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병든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와, 이 사람들을 나는 앞으로 치유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직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그 속에서 공부도 나오고 달란트도 다 나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24 할 것이냐, 오직할 것이냐를 여러분들 인생을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기도 속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걸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방황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모든 현장에 300지교의 3천제자 1만 성도.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죽어도 이 복음을 지속할 한 사람이 있는가 질문해 보시면 돼요. 지금이에요. 어리다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릴수록 더 복음 전하기 좋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의 중요한 이 방송 시스템 두고도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이 37을 두고 이 방송 시스템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대예배 때 광고 나왔지만 하나 IUTC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 안에 서밋스쿨, 지혜스쿨, 랩런트 애들. 그래서 정말 시대의 제약막을 랩런트들이 이곳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저번 주 강단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무엇이 율법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율법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면 율법을 알게 된다.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 믿는다, 들어왔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누리지 못하냐?
복음의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어요.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냐? 잘 살든 못 살든 재밌든 재미없든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냐?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각인 뿌리 체질 심어놨어요. 이걸로 사단이 어떻게 만드냐면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도 식민지화 노예 제도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결국 이거 바꾸려고 한 거예요. 이거. 사단도 우리를 노예 만드는데 뭐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나 중심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을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이게 우리의 인생의 노예로서의 결론이에요. 이게 복음을 알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다. 내 현장이 지금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이 창세기 3장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이 창세기 3장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들어오면서도 복음을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을 보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을 보지 못하니까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을 보지 못하니까 부모님은 렘넌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3장이 보여지고 인정되는 게 시작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을 알아듣지 못하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왜 사단의 절대 불가능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이 곧 이런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도 결국엔 뭐냐? 결론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다시 절대 가능으로 여정을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으면 우리는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결론이 복음인데 그 가운데 속에 여정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하냐면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끊임없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싸움.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결박당했지만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냐?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 계속 건드려요. 이 믿음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눈, 생각과 마음, 우리의 입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걸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거 영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쉽게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를 영접으로 그걸로 끝나버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 가운데 여정 속에서 믿는다라는 거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영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들의 생사, 화, 복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서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데 결국에는 다락방이고 전도운동 이전에 무슨 싸움이냐면 여러분들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거 하는 시대 올 거예요. 안타깝지만 진짜 렘넌트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도 늦었어요. 저는 날마다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여야 된다. 제가 코로나 이거 격리하고 있는 동안 오랜만에 4-5년 만에 제 대학 동기들 친구들이랑 연락을 했어요. 욕 엄청 먹었죠. 왜 이제야 연락되냐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지금까지 뭐 했냐 해서 아, 나 그냥 대구에만 있었다. 그리고 그냥 지금 전도사로 일하고 있다. 하니까 아니 5년 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목사도 안 되고 너 뭐 한 거냐? 원래 이렇다. 그러니까 원래 그 친구도 예전에 기존교회 다니던 친구인데 자기가 알던 사람들은 막 금방금방 목사 되는데 너는 뭐하고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고 이러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간 곳도 없고 한 것도 없구나. 5년 동안. 근데 진짜 뼈에 맞는 소리였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 렘넌트를 남기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들었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 싸움 할 수 있도록 올인 해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잘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4차 산업시대 시대가 흐를수록 사단은 좋은 것, 재밌는 것, 즐거운 것 또는 문제,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믿음을 건들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모든 생사, 살아있음과 죽음과 화복, 문제와 복도
재앙과 복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 새 청년이에요. 새 청년.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라는 강대국을 사단은 사용한 거예요. 그 강대국 아래에서 뭘 하고 있냐?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있어요. 신전을 짓고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이 신 앞에 우상 숭배하라. 지금 오늘 이야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 앞에 하나님이 들고 나온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현장 속에서 남은 자, 남는 자, 앞으로도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은 전략으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거에 맞서서 우리가 가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황폐해진 땅 속에 지금 저는 너무나 많이 느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황폐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어느 정도로 교회마저도 황폐해지고 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마저도 지금 배임당하는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게 내가 교사로서 자라서가 아니에요. 교육자로서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온 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거 은혜예요. 은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무엇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어릴 때 모세가 들었던 그 복음이 모세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시대를 바꿀 거예요.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공부하시고 이 속에서 정복이라는 이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존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1세대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사는 길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비밀 속에 정복하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새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풀무불 가운데로 던질 것인데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으리라.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어요. 이 새 청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설사 그리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 믿음 가지고 고백했는데 또 사단은 어떻게 다가오냐? 풀무불을 일곱 배 뜨겁게 만들어라.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학교 되죠? 힘든 거 알아요. 고등학교 되면 더 힘들어져요. 대학교 되면 더 어려워져요. 사회 나가면 훨씬 어려워져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던 그 새 청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누가 죽었냐? 그 풀무불로 던졌던 군인들이 죽었어요. 이 새 청년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예요. 새 청년이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먼저 정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 이제 우리 계속 결론은 캠프를 향한 계속 메시지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데 세 가지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해주셔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인도 받으셔야 돼요. 뭐냐? 말씀 흐름. 어떻게든 매일매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가는데 이 말씀이 렘넌트들 현장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현장 갈 때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쓰리타임을 이용하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서든 카톡으로든 전화로든 흐름이 현장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기도의 흐름이. 이 기도의 흐름을 전달하는 건 어떻게 하냐? 우리 렘넌트들 뇌 속에 각인될 수 있는 한 문장, 한 단어예요. 이거를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하고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끝나고 나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한 문장, 한 단어로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붙잡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 흐름 속에서 증거를 붙잡는 증인의 흐름으로. 그래서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냐. 이래야지 복음에 대한 포럼이 나와요. 포럼이. 우리 선생님들도 증거를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도 증거를 가져야
서로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현장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저기 뒤에다가 제가 현장 사역, 중등부 현장 사역 보고서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다 가져가셔서 그런 현장 사역 보고서 이런 걸 정리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랩런트들이랑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저도 알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싸움 시대예요. 흑암이 많이 건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2주 동안 격리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기도의 망을 펼치시고 이 기도의 망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 주권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또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제자로 서고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